난 남과 달라. 똑같은 경쟁은 재미없어. 내 라이벌은 나야. 1등보다는 인류가 될 거야. 누구보다 건방진 대학. 유니버시티 원, 유원. 유원대학교에서. 유원대학교에서 4년 후 두고 봅시다. 우리 유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높은 국가시험 면허 합격률과 취업률, 탁월한 역량과 풍부한 임상 영역을 자랑하는 교수 진위로 구성되어 있는 명문 물리치료학과입니다. 유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의 큰 자랑 중 하나는 임상 영역이 풍부한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뇌, 척수, 신경계를 다친 환자를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했던 신경계 전문 물리치료사 교수, 몸이 아픈 어린이를 대상으로 높은 명성과 다양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소아 전문 물리치료사 교수, 요즘 각광받고 있는 분야죠. 도수 물리치료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놀라운 역량을 갖고 계신 뼈대 근육계 전문 물리치료사 교수, 물속에서 환자와 함께 운동하고 치료하며 환자를 낫게 해주는 수중 전문 물리치료사 교수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책임져 드릴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교수님들께서 물리치료 각 분야의 협회와 학회에서 대표, 이사, 임원, 위원직을 역임하며 현재 진행형 미래 선도적 교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리치료학과에 오시면 100%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학과에서 취업을 했다고 해서 취업이 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신에게 어울리는 분야를 알고 고민하고 준비해서 취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유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는 1, 2학년 병원 견학 프로그램, 3, 4학년 가상 면접 프로그램, 매 학기마다 각 전문 분야의 대표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강을 개최하는 등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제대로 알고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쳐두었습니다. 나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꿈을 찾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유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수님과 소규모 견학을 다녀왔어요. 소아 물리치료, 도수치료, 신경계 물리치료, 수중운동 등 다양한 물리치료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강의에서 병원 경력이 풍부한 교수님의 임상 경험을 듣는 것도 참 좋았지만 이번 견학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병원에 직접 방문해 현직에 계시는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1대1로 짝을 지어주셔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도 많이 여쭤봤거든요. 아, 선생님처럼 자신감 넘치는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여쭤봤어요. 1학년인 제가 언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겠어요? 춤이나 노래를 글로만 배울 순 없잖아요? 물리치료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유원대 물리치료학과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풍부한 교수님의 경험담과 1학년 때부터 병원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벅차다라고나 할까요? 유원대 물리치료학과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희 물리치료학과는 실제 물리치료 기구와 기술을 활용하여 교내 학생들에겐 치료의 기회를, 학과 학생들에겐 전문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물리치료 동아리와 다양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견학 활동을 통하여 물리치료사에 대한 전문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일마다 보건소와 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나가서 환자들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봉사정신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며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병원에 나가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학교 선배님들께서 준비하시고 쓰시는 논문을 발표하는 학술제를 통해서 후배들은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유머스타라는 7개 별을 모으는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의 별이 있는데 저희 물리치료학과가 봉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서 그 별들을 보다 빠르게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저희에 대한 애정도가 높으셔서 최대한 많은 장학제도를 알려주시고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학비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도 저는 국가시험 면허에 합격할 자신이 있어요.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거든요. 또 놀 때는 인싸가 될 자신도 있습니다. 재미있게 놀 자신이 있거든요. 후배님들, 저와 함께 스위치형 인재가 되어보시겠어요?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각오만으로는 어려우셨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성공이 따라올지 불확실하셨죠? 자, 여기 분명하고 확실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유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로 오십시오. 우리 함께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그리고 그 각오와 노력에 걸맞게 변화되고 성장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보장받아 봅시다. 내년 3월 새학기 때 뵙겠습니다.